여기는 진짜 단지가 이제 들어서는 동네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를 지나서 한옥으로 가는 모양이죠? 아닐 것 같은 분위기가 솔솔 풍기는데요. 기미가 안 보여요. 어디지? 좀만 더 가면 되나? 요 집인 것 같죠? 아, 그죠. 그쵸. 요 집밖에 없는데. 네. 아파트 숲에 둘러싸인 두 번째 만나볼 집은요. 한옥은 아니랍니다. 눈에 띄는 다양한 공간들. 단순해 보이면서도 군데군데 클래식한 포인트까지 여러 색을 지닌 집입니다. 이런 프레싱 같은 걸 열심히 했구나. 여기. 그러게요.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네. 집 지을 때. 이게 프레싱이라고 해서 빗물이 벽으로 안 타게 내려오게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다 있네요. 그래서 저게 아주 기본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집이 깨끗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정말 얼룩 하나가 없네요. 빗물이 벽을 타고 내리면서 벽이 더러워지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빗물 대비를 잘한 거죠, 이 집 지을 때. 여기는 이제 흙바닥이나 잔디바닥이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 이제 우리 그 실내로 들어가기 전 공간이잖아요. 네. 그 사이에 사실은 요런 완충 공간이 되게 필요해요. 이게 이제 흙바닥을 밟다가 여기서 이제 한번 좀 물을 이렇게 발을 털고 여기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빗물 프레싱부터 시작해서 하부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갈을 하나 했던 거, 뭐 이런 것들이 기본을 굉장히 충실하게 잘 지킨 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모든 기본이 중요한 법이죠. 아, 이쪽에 마당이 또 있네요. 아, 마당이 다시 이어지네. 집주인은 어떤 분들이실까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예. 예, 아이고, 이렇게. 예, 아이고, 아니요. 이런 시국에 이렇게 집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저희가. 이게 경계선에 있더라고요. 도시하고 자연의 맞아요. 경계에 있어가지고 이쪽은 또 다 자연이니까 네네. 또 자연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정확히 보신 그렇습니다. 아. 저희가 집을 땅을 밟고 살고 싶고 네. 주택에서 살고 싶은데 네. 멀리 가기에는 좀 두렵고 그렇다고 도심에서 이런 편안함을 네. 벗어날 수가 없어서 그렇죠. 경계 두 개를 다 경계 정말로 네. 그럼 본격적으로 집 구경 해볼까요? 여기 혹시 그거 아닌가요? 열에서 네 맞습니다. 실내외 공기 정화시켜서 여기가 이제 그 기계실이군요. 네, 안 좋은 실내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열외 수용 환기 장치. 이 가족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설비랍니다. 제가 열외수 환기장치 있는 집 몇 군데 가봤는데 제일 좋아요. 진짜 너무 대접을 융숭하게 해주시네요. 열외수 환기장치에 저렇게 융숭하게 대접해 주시는 분은 되게 열심히 일할 것 같아요. 일단 이걸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아 공기의 질이나 이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네. 그거에 대한 이렇게 생각이 좀 느껴지네요. 하이도 얼굴에 염증이 가득 차고 그리고 저는 이제 계속 같은 위치에 폐렴. 네 번. 네, 네 번이요. 그 후로도 더 아팠으니까. 저는 일단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10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 기억하시나요? 이 가족도 당시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를 3년이나 사용을 했었답니다. 이게 처음에는 저도 이게 치료하면 나을 거라 생각했는데 젊었으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같은 질환이 반복이 되니까 저도 이제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행여 잘못될까 그런 마음이 생겼죠. 보험을 들어야 되나? 생명보험을 들어야 되나? 이러고 있더라고요. 큰 금액의 사망보험은 그런 보험을 알아보고 계약서가 집으로 왔어요. 그것도 몇 개가. 이게 도대체 뭔가 싶었죠. 건강을 잃은 후 일상은 무너졌고 미래의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고민 끝에 공기 좋은 자연을 찾아 유럽 여기저기를 돌아다닌 가족. 그리고
놀라운 경험을 했다네요. 네, 기침 덜했어요. 그리고 노르웨이 가서는 목에서 이제 피가 안 나왔어. 아이 같은 경우는 얘는 정말 충농증이 너무 심했는데 갔다 오면 정말 일주일은 일단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어요. 여행도 좋지만 보다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했죠. 아내가 과감한 결단을 했어요. 우리 집을 짓자. 폐렴이 생기고 하면 무조건 공기 좋은 데로 그때마다 갈 수는 없는 거고 아이를 위해서도 정말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고 그래도 집을 설계하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긴다 생각하니까 희망에 많이 부풀었어요. 그때부터. 여행 중 가장 행복했고 인상이 깊었던 오스트리아 티롤. 부부는 그곳에서 봤던 집에서 영감을 받아 집 짓기를 결심하고 그걸 실행에 옮겼답니다. 티롤에서의 추억을 하나하나 꺼내어 완성시킨 티롤 하우스.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과연 티롤이 들어가 있는 집은 궁금해서. 들어가시죠. 아우, 야, 여기 현관만 있구나, 1층에. 아, 바로 계단이구나. 네. 근데 여기가 이렇게 이게 창이 있어서 좋다. 현관이 어둡지 않고요. 이렇게 중간중간 창이 있어가지고 네. 빛이 계속 들어오고, 아, 이게 그래서 경치를 계속 볼 수 있겠구나. 오, 역시. 오, 저쪽에 색깔 봐. 네. 아, 여기 내가 제일 궁금했던 아까. 아, 그러네요. 아까 네. 우리 네. 꽃 달려있고. 네. 아, 테라스. 여기가 진짜 좋다. 그 다음에 내가 아주 좋아하는 색깔. 아, 이 색깔, 네, 이 색깔 참 좋아하는데, 네. 그죠? 거실과 주방이 자리한 2층. 아늑한 유럽 감성이 느껴지는 거실은 인테리어와 소품 하나까지도 잘 어우러지게 꾸며놓았습니다. 개성이 돋보이는 주방 역시 이국적인 분위기가 나는데요. 계속 머물고 싶어지는 곳. 네, 소장님들 어떻게 보셨어요? 집이 딱 들어와서 첫인상이 너무 따뜻하고 아늑한데요. 그 커튼 같은 부분이 약간 그 북유럽 느낌이 좀 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자작나무 합판으로 해서 요새는 많이 하긴 하지만 저런 예, 색상 같은 것들이 북유럽 느낌이 좀 나는 네.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살림살이를 저 위에 윗장에다가 네. 많이 놨거든요. 근데 사실 대부분 여자들이 키가 뭐 180 된 사람 별로 없기 때문에 꺼내기가 힘들어요. 손목. 그러니까 손목을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네. 무거운 거 이렇게 날려야 되고. 주방 설계할 때 그 손목하고 허리를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느냐 이것들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싱크대 높이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높이 이거 저한테 맞춘 거예요. 저한테 맞추신 거죠. 어깨하고 네. 허리 아프지 않게. 그래서 이제 부엌은 사실은 과학이에요. 아내의 맞춤 주방. 그렇다면 거실은 어떨까요? 안녕. 멋있게 지나가네. 아. 거실은 3등분 하셨나요? 거실. 네. 네. 새 공간이네요. 이게 그 선생님들이 보셨던 그런 그 티롤하우스의 그 네. 형식하고 비슷한 거죠. 거기에서 네. 코너 테이블이라고 코너 해서 테이블 공간이 약간 분리돼 있으면서도 개방돼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서 티롤에서 봤던 집 구조를 그대로 따라서 만든 거실은 하나로 크게 만들지 않고 세 군데로 나눴습니다. 함께 또 따로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여행에서의 시간을 추억할 수 있는 이 집만의 독특한 거실이 완성이 됐죠. 오는 사람들은 보면 거실이 이렇게 넓은데 이렇게 너무 좁아 보이잖아. 이걸 트집을 해. 많이 들었어요. 네. 마음들이 뭐래도 가족에겐 최적의 공간. 집에서 놀기도 하고 그림 그리면서 놀기도 하고요. 컴퓨터 하면서 놀기도 해요.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이 무너진 가족. 여행에서 얻은 에너지는
다시 살아갈 희망이 되었답니다. 네. 얻어 먹자, 유라. 오스트리아 티롤에서의 시간을 추억하며 지은 이 집을 통해 가족은 건강을 회복하고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요. 오늘 급식 뭐 나왔어? 깐풍기랑요. 두부랑요. 나왔어요. 됐어? 맛있었어? 네. 옆에 있는 애가요. 응. 많이 받은 옆에 있는 애보다 옆에 있는 애보다 더 많이 주세요. 아, 이 공간이 너무 궁금했어요. 이 정도의 네. 어떤 공간을 할애할 수 있는 이런 여유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아, 멋있다. 세 군데로 나눈 거실 중 마지막 공간은요. 유럽 감성을 살린 야외 발코니입니다. 이 프레임이 완전히 하나의 액자네요. 테라스라기보다는 누마루의 느낌이 있는 거예요. 테라스는 이렇게 깊이가 없어요. 누마루는 깊이가 있어요. 누마루는 깊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깊이 들어와서 풍경을 이렇게 쑥 안으로 끌어들이죠. 그러니까 풍경을 대하는 게 많이 달라요. 2층의 다른 공간들도 살펴볼까요? 근데 여기 이제 화장실이 있고 아, 여기는 무슨 방이 긴 방이 있는데. 네. 아, 네. 드레스룸인가? 옷방인가요? 네. 아, 옷방이죠. 아, 옷방이구나. 네. 네. 여기다가 옷이나 이런 네. 것들을 사고 옷을 갈아입고. 아, 옷을 갈아입고. 네, 샤워도 샤워실을 하고. 하고 아. 빨래를 하고. 아, 세탁실. 아, 네. 그리고 말리고. 아, 그렇게 돼 있구나. 네 개를 써. 아, 그러면은 이제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네. 네. 퇴근하시거나 그럴 때 여기 와서 옷을 갈아입고 저기 화장실 가고 씻고 그다음에 나 빨래 나온 거는 네. 빨래실로 가고 네. 아. 선생님이 그 이런 동선에 대해서 되게 연구를 많이 하시네요. 아, 제가 이 집을 설계할 때부터 제가 이거 네 개는 꼭 붙어서 다녀야 된다. 이것도 역시 네. 하나의 네. 프로세스군요. 몸이 덜 힘들려고요. 열 발자국이면 끝날 거, 스무 발자국 가면 그게 쌓이고 쌓이면 힘들잖아요. 폐렴 후유증으로 쉽게 피로해지는 아내는 자신은 물론 가족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서 동선을 매우 중요히 여겼답니다. 21km 세탁기가 있는데 그거가 일주일에 한 5번 정도 돌아가고 5km짜리 세탁기로는 그거는 거의 매일. 한 번 입고 다 이제 세탁을 하죠, 그날그날. 널찍하고 볕이 잘 드는 이곳을 빨래에 내어준 이유가 있었네요. 오, 아 여기도 이제 이렇게 복도가 있네요. 네. 이 비닐은 뭐지? 그러게요. 복도 천장에 이 비닐의 정체가 뭔가요? 행여 접촉했을 경우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쪽에 들어오면은 비닐을 이렇게 내려서 가족들과 저를 완전히 분리시켜서 공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리면은 이제 이쪽 화장실 네, 준비 미리 준비해놨습니다. 아. 다행히 아직 한 번도 그러니까요 쓰실 일이 없어서 없으셔야 될 텐데 네, 맞습니다. 하유라 와 아, 아니 방도 예쁘지만은 따님이 진짜 예쁘다. 네. 안녕. 어머나, 아이 방에 힘을 많이 주셨군요. 어릴 적 가습기 살균제로 부부와 함께 고생한 아이. 부모의 다신 것만 같아 내내 어린 딸에게 미안했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을 만들어주고 싶었다네요. 집 속에 2층 집이 하나 또 숨어있네. 오, 등도 비행기네. 아, 그러네. 네. 아, 높이도 되게 여유 있네요. 네, 여유 있네. 낮지 않아. 그리고 자락이 네. 높은데요. 이 정도는 아, 꽤 높은데요. 하율이 방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다락방과 하늘 창문. 티롤에서 머물 때 아이가 좋아해서 그대로 재현해 놓았답니다. 티롤에서의 추억이 깃든 이 방은 아이에게도 특별한 공간일 테지요. 여기서 별도 보여? 별이
제가 아. 여기 올라가면 보긴 하는데 안 보여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보여서. 아 진짜? 빛깔 섬이 심해가지고 도시에서. 옆에 불빛이 있어. 아파트 불빛이 도시에서. 머리에 뜨는데 이쪽에서 뜨는데요. 제가 볼 시간에 이쪽에 있어요. 아, 아 가버려? 아, 아쉽다. 아쉬운 대로 저희가 별 하나 띄워드릴게요. 저희도 이제 건강한 집이라고 했을 때 물론 뭐 재료적으로 뭐 어떤 재료를 써라 뭐 어떻게 해라 뭐 여러 가지 장치들로 이제 다 해결할 수는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좀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집에 와서 마음이 편한가.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형태의 집에서 굉장히 건강해지셨지만 가령 제3자 딴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지어서 건강해지지란 법은 없어요. 낯선 곳에서의 경험이 좋으셨고 그때 나왔던 기억이 좋은 기억이 있잖아요. 이 집이 또 그런 기억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스트레스가 일단 첫 번째로 많이 받는 게 달라졌고요. 저는 세련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예전에는 정말 너무 아팠을 때는 자면서 잠들면서 자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고 아 자꾸 그런 우울한 생각들이 많이 들었죠. 근데 이 집에 와서는 피곤해서 그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눈 감으면 그냥 지쳐서 떨어져요. 불면증이 없어졌어요. 이 집에 와서는 코가 나쁘죠? 네. 이제 가끔씩 미세먼지 강한 날이나 다른 곳으로 어디 갔을 때 빼고는 그렇게 아픈 적이 없었어요. 집이 사람을 살렸다는 게 바로 이런 걸까요? 앞으로 더 많은 웃음과 행복한 추억들로 채워질 티롤하우스. 이 집의 내일이 기대됩니다.